이번에는 볼그랜더 17.5mm f0.95 렌즈의 무단동작, 조리개 무단동작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원형의 인덱스, 원형 인덱스가 하얀색으로 되어 있을 상태는 분절 상태입니다. 이때 아래로 내리고 또 반대로 돌려냈을 때 초록색 원형 인덱스가 제공됐을 때가 무단동작 상태가 됩니다. 아까 앞서 동영상과는 전혀 다르게 뭐 전혀 걸리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 조리개가 변경되는 상태가 됩니다. 렌즈 앞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리개를 조이는 아주 미세하게 자연스럽게 마치 초점링을 돌리는 형태와 같이 조리개의 동작을 걸림없이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을 이용할 수 있는 렌즈가 되겠습니다. 이런 요소는 역시 동영상 촬영에서 그 강점을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을 했을 때 아까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앞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의 변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센서에서 노출 변화에서 살짝살짝씩 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 뭐 조리개 조작을 천천히 느리게 진행했을 때 노출 변화 대응은 큰 이질감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물론 굉장히 빠르게 조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노출 변화의 대응력이 다소 느리게 진행되는 불편함이 있기는 합니다만 월등히 자연스러운 그런 심도 변화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요소는 보다 좀 더 전문적인 두 명의 뭐 인물 피사체가 앞뒤로 존재하게 된 상태에서 초점을 이동시키거나 자연스러운 배경이 변경되는 그런 상황 등에서 일반적인 스틱 카메라의 분절 조리개의 특성을 해소시킨 형태로 뭐 고급형 시네렌즈의 조리개 특성은 거의 사실상 거의 비슷한 형태의 수준으로 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절 사용과 무단 조리개 사용 두 가지를 편안하게 설정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렌즈라는 점에서 상당히 또 뭐 독특하고 또 동영상 전문 촬영에서 서브용으로 충분히 활용 가치를 가지는 그런 렌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